다음에 빕시다. 형들 담배 한 대 같이 펴요.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맞지? 같은 아파트니까. 근데 이렇게 야외 방송하니까 좋다. 근데 오늘 진짜 시청자분들, 내가 만약에 시청자였으면 오늘 진짜 신선했을 것 같아. 이런저런 모습도 막 색다른 모습도 보고. 근데 내일부터 얘기하지 맙시다. 제발요. 내가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이 한잔하고 나서 방송할게요. 차 부르고 나서. 얘 말고는 내 전 여자친구 방송에 나올 사람 없어. 다 일반인이라서. 뭔 다음에가 기다려줘. 아, 쿤허위님께서 팬클럽 가입, 허쉬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또 보고 싶다고? 나중에 또 같이 하면 되죠. 내 여자친구 중에 내 방송에 나와줄 사람 쟤 말고 없어. 다 일반인이고 그런데 뭐. 이 드라마 몇 부작인가요? 메비우스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매 성격이 외질 같아서 재밌다. 나 외질님 재밌는데? 좋은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한 가정의 어머니고. 그래서 난 진짜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철구가 군대 가고 나서도 외질님이 언제든지 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 주러 갈 수 있어요. 케야 월세 두 배로 내냐 반으로 줄이자. 와! 씨발놈아. 즉당해라. 끝났다. 아니, 유부녀를 내가 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적으로 도움 줄 일 있으면. 아, 뭘, 아, 왜야. 진짜 미쳤나, 진짜. 안 되겠구만. 필살기 써야 되겠다. 시청자분들, 도와가. 그래도 내 방송 시청자분들은 도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열매가 도화, 저 새끼 강대, 도화가 열매. 도화가 누구냐고? 와, 이 새끼들 진짜 심하네? 시청자분들, 도화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진짜 진심이야. 도화 방송도 많이 봐주고, 열매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도화가 진짜 내 방송에서 그때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100명 시청자 있을 때 다르고, 200명 있을 때 다르고, 300명 있을 때 다르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야. 저는 진짜 제 주위의 BJ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또 조용히 하세요. 담배 공짜 아무 데나 버렸다가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네. 간다. 12만 1000원 나왔어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아세요. 혹시 좋아하는 BJ 있어요? 저요? 네. 이시우요. 이시우요? 네. 시우요? 네. 시우 저랑 친한 거 아세요? 알죠? 네. 형 좀 약간 야한 방송 좋아하시나봐요? 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재밌어가지고. 아, 시유가 좀 약간 저돌적인 애긴 하지. 시유가 원래 캣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전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아, 그래요? 여자 비기니 좋아하는 사람 없나요? 여자 비기니요? 네. 여자 비기니는 잘 몰라가지고. 아까 걔는 어땠어요? 저랑 같이 방송하는. 아, 그 분이야? 열매라고, BJ. 아, BJ 분이요? 네. 녹음 바꿔주세요. 지우야, 형이 진짜 종덕이랑 이 면회 갈라 그랬는데 둘 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미안하다. 종덕이랑 너 보러 진짜 가기로 날 잡았었는데 둘 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예전보다 지금이 더 바빠졌어. 미안하다. 다시 볼게. 잘하겠지. 잘하는 애였는데. 종덕이는 왜? 종덕이랑 저랑 같이 면회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뭐 바빠서 못 갔다고 하는 건 핑계죠. 핑계인데 시우가 저한테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왜냐면 옛날부터 워낙 내 팬이라고 나 좋아한다고 그랬던 동생이기 때문에. 세주 형 한잔하자. 다 같이 한잔합시다. 이렇게 술 먹방 할 때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전화 왔는데? 열매? 전화가 문자구나. 일부러 나 보내는 거 아니지? 취한 것 같아서. 아, 뭘 입으러 가. 야, 우리 철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박수 칠 때 떠나고 재밌을 때 방종해라. 근데 저는 좀 약간 방송을 질질 끄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진짜 둘 중에 한 명 죽을 때까지 방송하자! 이런 스타일인데 철통형님 말 들어야지. 오늘도 이렇게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다음 회차에 또 기대하지. 다음에 열매를 만났을 땐 도대체 K랑 열매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이 술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오빠 블랙했던데 그래도 내가 블랙 당할 짓을 했어. 술을 많이 마셔서. 근데 그게 진짜 의도했다는 건 아니었다는 것도 알잖아. 네. 너도 그래. 나 블랙하고 참 방송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진심으로. 괜히 이렇게 평생 남는 짤을 남겨가지고 진짜 미안해. 내가 꼭 그 새끼도 고소할게. 미안. 한잔합시다 형님들. 짠. 나루야? 나루? 나루는 방송에서 내 얘기를 예전에 조금만 덜 했으면 이렇게 방송도 더 많이 나랑 같이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팬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나루를 너무 착하게 보고 예뻐라 하는 동생이에요. 예뻐라는 동생입니다. 나루 착해요 진짜. 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송 쉴 때마다 연락 와서 오빠 뭐 방송 어쩌고 빨리 방송해요 힘내요 그러고. 나루 착해요 진짜. 그러니까 방송에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근데 내가 나루를 괜찮게 생각하니까 시청자분들도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BJ들 중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내 주위 사람한테 피해 주는 사람, 나한테 말도 안 되게 시비 건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 나름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K도와 열매 3명 합방하면 꿀잼일듯. 그러면 저는 그다음부터 방송 못해요, 미친놈아. 그 여자들 사이에서 존나 개뽑겨가지고. 그니까 그건 안 어울린다니까. 나루는 진심으로 K 좋게 생각한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여자로서가 아니라서 그렇지. 네, 그 아까 거기요. 네네네. 도화 타임 해보라고? 도화 전화 한 통 해볼까? 도화 오늘 방송했어요? 도화 오늘 방송했으면 도화 방송에도 어그로 좀 끌렸을 것 같은데? 아 방송 낮방 아, 지금 방송 중이야? 야! 야, 내 오늘 전 여친이랑 방송했다. 안돼. 그 네 방송에도 어그로 많이 끌렸지. 미안하다. 아니 어그로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다섯 명? 야 다섯 명 와서 뭐라 그러지? 준규 전 여친이랑 방송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좀 그랬나? 아니 나 대답 안 했는데. 왜? 그 왜 안 읽는 게 더 이상하지 임마. 아니 왜 읽어야 되는데? 아 그냥 전 여친이랑 방송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네가 그걸 피하는 게 더 이상하지 임마. 니네 좋아하나? 나 원래 이랬는데? 그래? 원래 저쪽 안 읽었는데? 섭섭하네. 아 섭섭하냐? 아,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잘 됐어?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별풍선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진짜 안 받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니 내가 이제 진짜 안 받아서 방송 너무 짜증나서 계속 힘이 없고 막 방송하기 싫어지니까 도화 한없이 방송하기 싫어져서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좀 바꿨거든. 근데 도화야. 응? 나 5천 개 받았을 때도 방송 항상 그렇게 5만 개 받았을 때랑 똑같이 방송했었어. 근데 오빠야 진짜 진심으로 오빠야 어 근데 오빠야 5,000개 받는 날이 맞나? 한 달에 한 번도 없다. 아니 5,000개 말고라도 7,000개 8,000개 만개 받은 적도 있어. 근데 그때도 똑같이 웃었고 똑같이 방송했었어. 오빠야 아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 어 그러니까 오빠는 많이 받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오빠가 상처받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네 여러 편 될게. 안 했다. 안 되는다. 뭐 언제는 여러 편 돼달라고 징징거리지만. 그럼 오늘 되는 거야. 나루한테 전화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김치를 싫어해가지고. 음식 김치는 좋아하는데. 자, 버금 미쳤나 진짜. 나름은 좀 그렇다고. 아 그러지 마. 나는 그냥 시청자분들이 뭐 요즘에도 항상 그러고 있지만 나를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사고 칠 때도 있지만 알아서 잘 합니다. 아, 잘 합니다. 한잔 하시죠. 기훈이 전화해 볼게요. 짠. 저는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이렇게 내 쌍인데도 니들이 너무 좋고 니들을 이만큼 좋아하는데 내 주위에 옆에서 잠깐 친해졌던 사람들도 얼마나 내가 좋겠냐.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는 진짜 뭐 제 주위 사람들이 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봉준이 우리 집 온다고 얘기 안 해서 삐졌다고. 진지춤 극혐이다 K야. 조폐고신노 K야. BJ 이희우님께서 희우도 복귀하면 잘하겠지. 오늘자 사건 사고 필매 명예훼손 정지, 신비 미풍 양숙 위배 정지, 기마라 음란물 정지, 슈기 잠방 도준. 필매가 정지당했어요? 하겠지 뭐. 이시우 12월에 출소. 아 진짜? 그때 아직 많이 남았네. 그 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진짜. 범이랑 나랑 얼마 전에 카톡을 하는데, 야 준규야 진짜 아프리카에서 풀어주겠냐? 막 그러던데. 대표님 진짜 범위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범위만큼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드물거든요. 대표님이 사과하면 풀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면 풀어주면 안 돼요? 제 방송에도 인범위 팬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걔는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진짜. 근데 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웃기려고 즉흥적으로 아프리카 역캠들한테 이렇게 PAPO 그런 거 당연히 걔가 잘못했죠. 그거를 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누구보다 옆에서 잘 알고 있어서. 너나 잘하자 투구야. 저는 뭐 시청자분들 요즘 막 팝이 연습 중 팝이 연습 중 그러시잖아요. 저는 베비도 만족해요. 나는 나보다 당연히 파비를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을 알고 있고, 뭐 제 유행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미주알. 저는 제주알입니다. 저는 저보다 당연히 파비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먼저 돼야지 내가 욕을 안 먹는다는 사람도 알고 있고. 케이 수금 타임이다 개청 시청자들아. 에이 뭔 수금이야. 나 어제 많이 받았어. 근데 나 오늘 몇 개 받았어요? 난 이게 모바일 방송이라서 몇 개 받은지도 모르거든요. 그 뭐야 여보세요? 네 나 오늘 몇 개 받았다고? 아, 뭔 3만개야. 말도 안 되더라. 오늘 3천개도 못 받은 것 같구만. 나 오늘 네 자리 한 번 받았는데, 식사식사하게. 성우 형이 쏴준 거. 와, 9,600개? 그렇게 많이 받았어? 야외 방송에서? 아니다, 네 자리 또 누가 쏴줬는데? 1818도 있었다고? 아, 봉구형 1818개. 안 그래도 봉구형 전화 왔더라고. 야! 클럽 와라! 아, 형, 죄송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행주님께 41개 감사합니다. 9,700개라고? 9,800개? 400개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놓고 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많게는 채워야지. 내 자존심이 있지? 세주 형, 한잔하자. 영어랑 통화했어. 짠! 쇠주 형이 21개 감사합니다. 형 짠! 그러니까 내가 쇠주 술 마실 때마다 쇠주 형을 왜 얘기하냐면요, 쇠주 형이 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개야, 나. 술 마시는 술 친구가 너밖에 없다. 술 먹방 금지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술 먹방 금지 당했을 때 그때 조영이 그 말 해줬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좀 그랬었어. 왜냐면 내가 외로우니까 저 외로운 거에 공감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번에 복귀했을 때도 쇠지 형 술 한잔 하시죠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님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장 챙겨님께서 1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시죠 형님. 세주형 버블님께 투우기 감사합니다. 부산희아님께서 1투우기 감사합니다. 개빠람형이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대로 행주님께 투우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저파리 방송 말고 볼 게 없어서 재미가 없다. 저게 좀 BJ 슬픈 현실이지. 나도 오늘 뭐 제가 시청자 5,000명 넘게 찍고 뭐 6,000명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열매랑 같이 있어서 6,000명을 찍었지 나 혼자 있었으면 6,000명을 못 찍었으니까. 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면 더 좋을 텐데 어찌됐든 아프리카나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여자 게스트 방송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저는 저를 좋아하는 천 분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행주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오늘 K형에게 봉주리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형 그래도 오늘 아무리 초밥이었어도 봉준이만큼 초밥은 아니다. 형은 여자랑 헤어지고 울고 그러지 않는다. 진짜 막장 맛있게 진짜 막장.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면 도화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도화 가자 도화. 막장 하시죠. 짠. 범이 복귀하면 나랑 원재랑 세 명이 사빵 해야지. 옛날에 범이 방송 잘될 때도 세 명이 사빵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기념일마다 범이 얘기를 해. 왜냐면 범이가 나를 방송 시작하게 해준 친구라서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기념일마다 인범이 형 고맙다 고맙다 얘기하는데 열매 집토착 인증이라고 방송하네요. 나 방송 안 해도 되겠다. 나 뭐 영호 만나러 갈 때까지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집토착 인증해서 800명 보내요. 그리고 화장 지우고 있거든요. 미친년이네. 막자. 오늘은 열매 가자. 열매가 의리로 나와줬는데 도화랑 또 조만간에 방송 한번 하지 뭐. 짠. 오늘은 열매 갑시다 형님들. 화장 지우고 화장 지우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별풍선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뭐라도 하자 그러고 무작정 야외 방송 가로수길에 나왔는데 진짜 뭐 오늘도 방송 별풍선 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어제도 별풍선 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좀 오글거리는데 한마디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박준규를 K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K라는 그런 BJ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맙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표 열매 하도록 하겠습니다.